경기 호황 쇼! 돈을 참 좋아한다는 오늘의 게스트. 예, 종교인인데 돈을 좋아해요. 최진봉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음해입니다. 아니 이게 여러 차례 팩트체크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느 멤버를 봤을 때 이렇게 돈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방송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시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본인과 맞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돈이 맞아야 됩니다. 페이가 맞아야 됩니다. 6시에 방송이 맞춰요. 다음 방송까지 7시 1시간 정도 텀이 있습니다. 그 6시 7시 사이에 방송이 하나 돌았을 때 페이만 된다면 낼름 먹습니다. 네. 겹치고 이런 방송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본인만의 기준이 좀 있으세요? 기준은 일단은 학교 일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겹치면 이제 친분 관계죠. 아 친분으로 가요? 페이가 아니고? 근데 홍장훈 같은 친구. 이야. 아니 홍장훈 일과 예를 들어 좀 페이가 높은 그치. 뭐 지상파라든지. 그럼 지상파죠. 뭡니까 교수님? 예? 아니 그럼 지상파지. 처음에는 말을 마세요 차라리. 말을 마시라고요. 그리고 김진봉이 맞답니다. 아니 그러네요. 네. 아닙니다. 아, 충격적인 얘기. 좀 뭐, 얼마 전에 무료로 출연한 방송이 있으시네요? 그렇다니까요. 아 그 알. 거기서 얘기가 그 한강 실종 대학생 사건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유튜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 네. 언론에 대해서도 정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제가 언론학이니까. 네. 전공이 언론학이잖아요. 미국에서 교수도 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소개를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 아니 돈 얘기만 하고. 텍사스 주립대학교. 그러면 영어로 가르치시는 거죠? 아, 당연하죠. 영어로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영어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장훈이한테 개 웃겨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한테 맨날 그러시잖아요. 웃기라고. 자기가 할 말 없으면 나한테 장훈아 왜 안 웃기냐 개그맨이. 기자 한 명이 네. 많이 쓰면 한 달에 기사 몇 개나 쓸 것 같으세요? 뭐 하루에 뭐 두세 개씩 뽑나? 1등 기자가 2894개 썼습니다. 2등이 1613개 썼습니다. 3등이 1185개 썼습니다. 취재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 사람도 만나지 인터뷰도 해야지 사실관계 네. 확인하지.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능력자시네 어떻게 보면. 대단하네요. 검색기능사라고 해야지 기자라고 하면 안 되지. 특히 엄청 잘해야겠다. 그렇죠. 저 기자의 문제가 아니라 저 기자를 저렇게 몰아넣은 제 해당 언론사의 그렇죠, 문제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뽑아내 뭐하는 거야 빨리빨리 쭉쭉 뽑아내 기사. 한밤에서 뭔가 잘못된 얘기가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 멘트를 전하는 거를 김일중 씨가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김일중 씨한테 전화를 했대요. 왜 그거를 그렇게 말했냐라고 했는데 김일중 씨 어떻게 대답했냐면 기자님 전 그냥 앵무새예요. 아 진짜. 그렇지. 저는 그냥 모냥은 너무 모냥은 너무 빠지는데 회피형으로 너무 좋은데. 그러면 더 이상 모를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앵무새한테 뭘 더 이상 뭐라 해요. 아니 앵무새한테 뭘 더 탓해. 진짜 앵무새인데. 앵무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오피셜도 아니고 내피셜도 아니고 앵피셜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그 기자님도 예. 그 기자님 너무 욕하지 말아요. 앵무새요?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한 걸 거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최진봉 교수님 모신 이유가 바로 네. 이것 때문입니다. 경기도 공공 배달앱 아시죠? 홍보 네. 배달 특급이 6월에도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또봉이 통닭. 네. 저 사장을 직접 만났어요. 아니 그 봉끼리는 모이는 모임 있어요? 방송봉 스티봉 군진봉 기승봉. 그래서 그 모임에 갔더니 아, 그 모임이 있어요 진짜로?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저분이 참석을 했어요. 또봉이 통닭과 배달 특급이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는 6월 30일까지 배달 특급으로 또봉이 통닭 제품을 주문한 선착순 네? 2,500명 고객에게 또봉이 통닭 4,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고 하니까 기간에 주문한 고객에게는 안성시 소고기 버섯 전골 100원 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쿠폰도 함께 증정한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100원 딜이 되게 많더라고 진짜. 아 저희 오늘 저 교수님을 100원 딜로 모셨는데 100원 딜로 모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100원 배달 특급의 특급 이벤트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오늘 30일까지 배달 특급으로 픽업 주문 3회 이상을 달성하면 선착순 1,500명에게 보냉백을 선물해 드린다고요. 아, 물론 기존 배달 특급 사용자가 친구를 초대해서 오. 신규 가입을 시키면 기존 회원 2,000원, 네. 신규 회원 3,000원. 이게 이제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대부흥성회거든요. 그렇죠. 네, 친구 초청 대부흥성회. 그렇죠, 네. 아, 노래 막 신나게 틀어 놓고서는 막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예. 배달 특급 5월 말까지 14개 시군에서 오픈이 됐는데요. 받은 배달 수수료가 1%예요.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 돕고 경기 지역 앞에 10% 할인으로 소비자도 즐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뜁니다. 정책과 웃음이 공존하는 곳 경기도왕쇼.
빠염 빠염. 최진봉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